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얘기하면서 다 이것저것 풀어봤고요. 푼다기보다는 이제 얘기로 그냥 계속 푸는 거죠. 안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뭘 했는지를 좀 저도 봐야 알겠네요.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의 변화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떨 때는 ER이 붙고 어떨 때는 뒤에 ER이 붙고 어떨 때는 앞에 more이 붙고 내지는 어떨 때는 뒤에 EST가 붙고 최상급으로 어떨 때는 앞에 이제 the most 뭐뭐뭐 이런 식으로 붙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와 그 다음에 형용사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다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문제풀이 236문제인가 이 정도 나와 있을 텐데 그거 풀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 풀어봤던 문제들 위주로 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12시 반에 잔다고 하는데 할 일이 다 끝나면 12시 반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딨지? 그러면은 학교가 끝나면 4시 반, 늦으면 4시 반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뭘 하는지 시간을 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해서 물어보니까 저녁 먹는데 30분, 숙제에 3시간을 쓴다고 되어 있네요. 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샤워에 1시간, 스킨케어 하는데 10분, 머리 말리는데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한 5.2시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2시간이 나가고 그리고 자는 시간까지 제가 생각할 때 2.7시간 정도가 남아요. 2.7시간 정도가 어딘가에 지금 잘못 나가고 있고 숙제 3시간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샤워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고 만약 이게 진짜 맞다면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은 본인이 시간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초단위로 매일매일 기록을 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저 또한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시간이 자꾸 없지? 나 왜 맨날 시간이 없지? 이러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시간을 이상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할 일이 A와 B가 있으면 A 끝나고 B를 하면 되는데 꼭 A 끝나고 다른 짓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아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본인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다. 돈을 모으고 싶으면 가계부를 써야 되고 시간을 모으고 싶으면 시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확한 목표가 없다. 보여지는 정확한 목표가 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자기 눈앞에 계속 다음 목표가 뭔지가 보이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걸 잠깐 보여줬는데 아이한테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할 일들을 전부 다 여기다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했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따가. 그래서 그거를 다 끝났는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기다리는 중인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이미 지났는지 내지는 그만할 건지 내지는 급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요.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목표를 다 이렇게 세우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왜 안 내려가지 밑으로 더? 네,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학생은 이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하는 걸 가르치는 게 내지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옆에서 돼 있는 게 아이한테 영어 조금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영어로 얘기해 줬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어였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수업을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오늘 했습니다. 네, 요약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